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니티를 깔았으니까 유니티의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유니티라는 이 에디터를 이제 어떤 창이 있고 어떤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를 이제 설치했으니까 이제 실제로 유니티 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 도구를 어떻게 써야 할지 활용해야 사실 이제 뭐든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유니티를 켜게 되면은 나타나게 되는 이 화면을 분석해서 이 화면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사용을 하게 되는지 앞으로 이 창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유니티를 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니티를 이제 실행을 시킵니다. 네, 저 지금 정말로 유니티를 처음 실행시킨 화면이고요. 네, 그 실행시키고 나서 물론 프로젝트를 생성해야겠죠. 생성을 하고 나서 이렇게 창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윈도우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디폴트로 바꿔주시면은 네,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윈도우에서 이제 레이아웃을 보면 디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창을 기준으로 저희는 설명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는 걸 일단 추천드려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창의 레이아웃을 바꾸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뭐 다른 걸로 이제 바꾸셔도 되고 뭐 창의 위치를 바꾸던가 이런 건 이제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위해서 잠깐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바꾸고 나서 하고 나면은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제 하나하나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일 밑에 있는 프로젝트 뷰입니다. 네, 요 뷰는 일단 기본적으로 탐색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뭐 이미지를 넣을 때도 있고 음악을 넣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제 저장하고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어떤 리소스들을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탐색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창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프로젝트 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로 살펴보면은 요 밑에 있는 요게 프로젝트 뷰이고요. 이렇게 프로젝트라고 써있죠. 요 상태에서 이제 요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원하는 파일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레이블이라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이게 뭐 이펙트, 그라운드, 프롭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종류의 파일들을 이제 분류를 해놓고 여기서 이걸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한 오디오를 하면은 뭐 음악 파일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셋 폴더가 만약 여기에 어셋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저희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그 리소스들을 전부 다 여기 집어 넣을 텐데 그때 이제 검색하기 위한 기능이 존재한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프로젝트에서 여기서 뭐 폴더도 만들 수 있고 뭐 스크립트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씬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기억을 하고 여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뷰가 존재를 하고 다음으로 이제 하이어라키 뷰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어라키 뷰 이름부터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하이어라키 뷰는 이제 게임 오브젝트의 구조를 사실상 표현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현재 씬, 그러니까 씬을 저희들이 켜고 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 때 한 씬 한 씬 만든단 말이에요. 프로젝트 안에서 씬을 전부 다 켜놓고 한꺼번에 작업하지 못해요. 네, 너무 그럼 화면이 너무 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저희들이 실제로 작업을 하게 될 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제 씬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켜놓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씬을 하나 켰을 때 그 씬에 들어있는 게임 오브젝트들, 그 게임 오브젝트들이 이런 식으로 정렬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씬에는 이 오브젝트들이 있구나, 이걸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이어라키 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클릭을 통해서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주로 앞으로의 시간에서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오브젝트가 구조화가 가능합니다. 네, 구조화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 여기 메인 카메라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카메라 하나가 있죠. 여기서 스크롤 내리면 이렇게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이제 게임 오브젝트 하나가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우클릭을 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3D 오브젝트, 2D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만들 수가 있는데 뭘 만들까? 스프라이트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클릭하고 2D 오브젝트
스프라이트. 이제 스프라이트는 뭐냐면은 이제 그 뭐 이미지를 표현할 때 저희들 2D 상에서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이용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고 나서 여기 스프라이트 오른쪽에 있죠. 지금 뭐 아직 여기는 안 배웠지만 그냥 보고 따라해 주세요. 네, 스프라이트 누르고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네, 창 네, 화면상에 아무것도 안 뜨죠. 어쨌든 네, 그래서 이 하이어키 뷰에서 이 오브젝트 제가 생성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뭐 메인 카메라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뺄 수도 있고, 그래서 메인 카메라를 이 스프라이트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걸 드래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되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어떤 오브젝트가 위에 보이고 어떤 오브젝트가 밑에 보이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제 위치를 옮길 때 조금 더 쉽게 옮길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주로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생성을 하고, 이제 생성을 하고 나서 이걸 구조화 할 수 있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이어라키 뷰였고요. 마찬가지로 뭐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검색은 여기선 잘 안 하게 돼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것이 인스펙터 뷰입니다. 인스펙터 뷰는 이제 제가 아까 봤던 하이어라키 뷰에서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면은 클릭을 하고 나서 인스펙터 뷰를 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인스펙터 뷰를 보면은 뭐가 표시되느냐, 바로 저희가 배웠던 컴포넌트들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를 관리하는 뷰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약간 쉬울 것 같고, 사실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들도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부 정보를 표현해 준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삭제한 작업을 주로 인스펙터 뷰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오브젝트의 태그와 레이어를 생성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희들이 요 스프라이트라는 친구를 하나 만들었죠. 요거 하나 만들어서 이제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창이 뜨게 됩니다. 지금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나 모르겠죠. 요 상황에서 이제 요 트랜스폼이라고 써있는 게 보이죠. 요게 하나의 컴포넌트예요. 스프라이트 렌더러 요것도 하나의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두 개가 있고, 여기 한번 컴포넌트 하나를 추가해보죠. Add Component 누르고 여기에 Rigid Body라는 거 한번 쳐봅시다. Rigid Body. 그럼 Rigid Body, Rigid Body 2D 이렇게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2D로만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Rigid Body 2D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컴포넌트가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의 위치도 드래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를 삭제하고 싶다, 그럼 오른쪽에 보이는 이 톱니바퀴를 눌러서 이제 Remove Component를 누르면 지워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인스펙터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브젝트 있죠. 저희 생성한 이 오브젝트에 태그를 붙일 수 있어요. 이 태그는 약간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뭐 그룹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태그를 해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태그가 있어요. 이 태그에 add 태그를 누르면 새로운 태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hello 태그를 만들어서 얘는 hello 태그에 넣고 싶어요. 그럼 hello 태그를 추가한 다음에 다시 스프라이트를 누르고, 그리고 태그를 바꾸면 hello 태그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별 의미 없는 행동이지만 나중에 뭐 이제 스크립트를 배우고 나면은 이 태그가 붙어있는 애들만 뭐 보이지 않게 한다, 아니면은 뭐 이 태그가 있는 놈들만 뭐 공중에 뜨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코드를 짤 때 상당히 유용하게 태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어는 이제 그 저희들이 이 오브젝트가 보이는 그 레이어의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위에 보이고 밑에 보이고 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 오브젝트는 위에 보이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레이어상 위에 있는 친구로 설정을 해주면 걔가 위에 보입니다. 밑에 보이고 싶으면 밑에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를 할 수 있고, 뭐 순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0, 1, 2, 3, 4, 5 이 순서대로 보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게 인스펙터 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예시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실 게 바로 씬뷰입니다. 네, 씬뷰. 씬뷰가 이 가운데 있는 거죠. 가운데 있는 건데,
씬뷰가 이제 사실상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 보게 되는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오브젝트 위치를 옮기고 뭐 여기에 놓고 여기에 놓고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거 만들어 보신 분은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파워포인트랑 같다고 생각하시면은 간단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물체를 어디 위치에 놓을지 이런 거를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습을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씬뷰 툴바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씬뷰 툴바가 있는데, 요거를 좀 메모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하나하나 도구가 있거든요. 이 도구가 전부 다 쿼티 자판에 있는 영문자가 전부 다 단축키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축키를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이거를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이거 클릭질로 하나하나 누르면은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축키를 외워 놓으시면은 단축키를 눌러서 이제 빠르게 화면상에서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씬뷰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 스프라이트가 보여야 되는데 왜 안 보이죠?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스프라이트가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가 않네. 잠시만요. 여기서 create empty를 해서 그 친구의 스프라이트를 추가하면은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 네, 어쨌든 네, 요 화면상에 지금 보여야 되거든요. 요거는 잠시만요. 제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문제점 찾아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근데 제가 했던 아까 방식이 맞는데 왜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UI 스프라이트나 뭐 인풋 이런 걸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스케일을 좀 키워주셔야 됩니다. 스케일을 이제 뭐 10 이렇게 해보시면은 화면상에 뭔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네모 사각형 보이죠? 이제 이게 이 보이는 이 스프라이트 요 친구고요. 이제 요 스프라이트 렌더라는 친구가 이 그 사진,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스크롤을 통해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고, 지금 저희가 보면은 요 모드, 여기 이름이 뭐죠? 렉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렇게 확대 축소를 마치 PPT 뭐 수정하는 것처럼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조그맣게 요 뭐라죠? 마우스를 잘 올려놓으면은 요거를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툴들 보면은 핸드 툴은 누르면은 화면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무브 툴은 얘를 움직일 수 있는데 요 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축은 이제 현재 이게 로컬로 이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물체가 회전돼 있으면 이 회전된 상태에서 움직이는데, 얘를 글로벌로 바꾸면은 이제 절대좌표 상에서 X축, Y축으로 옮기는 걸로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로테이션 잡고서 돌리면 됩니다. 잡고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되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네, 스케일 툴이라고 해서 잡고서 하면은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렉툴을 많이 쓰죠. 렉툴은 이제 다 할 수 있습니다. 줄였다 늘렸다 옮길 수도 있고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끝에 놓으면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렉툴을 많이 쓰고, 뭐 그 정밀한 작업을 요하거나 뭐 좌우 대칭을 만들고 싶다 이럴 때 이제 다른 툴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새로 나왔는데, 얘는 이제 뭐라고 하죠? 이 렉툴 외에 나머지 애들을 전부 다 짬뽕 시켜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원을 누르고 하면은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도 있고, 이거 3차원으로 회전할 필요는 저희는 지금 없지만 어쨌든 이 바깥에 원을 잡으면은 이제 2D 회전을 할 수 있고, 뭐 요 축을 잡으면은 축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요 끝에 있는 요걸 누르면 이제 네, 진짜 말 그대로 짬뽕한 느낌이에요. 짬뽕한 느낌. 이 나머지들을 이렇게 확대 축소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3D로 지금 제가 회전을 시켜놔서 좀 이상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쓸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씬 툴입니다. 네, 그래서
신뷰상에서 신툴까지 저희가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게임뷰입니다. 네, 게임뷰. 그러니까 저희가 게임을 실행할 때 보게 되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게임뷰에는 위에 이제 플레이 버튼이 있거든요. 이 뷰 위에. 그래서 이걸 누르면 게임을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을 하면서 테스트를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기능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이 게임뷰상에서 저희들이 하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P가 바로 게임을 실행하는 재생 버튼이고 컨트롤 Shift P, 이거 윈도우 기준입니다. 참고로 컨트롤 Shift P를 하면은 일시정지고 이제 컨트롤 Alt P를 하면은 한 프레임 앞으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우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테스트를 무궁무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 친구가 움직이게 됩니다. 원래는 이 친구가 게임뷰 상에서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 게임뷰는 이렇게 누르면 보이게 되고요. 네, 스케일을 키웠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고 뭐 여기서 화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만약에 안드로이드 앱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안드로이드 화면상에 보이는 것처럼 하고 싶으면은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여기 레이블로 안드로이드 이렇게 쓰고 이 1920, 1080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1080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이제 안드로이드 화면처럼 바꿔서 네 축소를 해야 돼요. 네, 안드로이드 화면 이 가로로 한 것처럼 축소해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세운 걸로 볼 수도 있고 세운 걸로 1080, 1920 네, 192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게임에서 이렇게 핸드폰 세운 모습, 핸드폰 세운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상에서 실제로 이제 플레이되는 모습을 테스트하는 게 바로 게임뷰고 이 모습 자체도 이걸 세웠을 때 어떻게 보일지, 눕혔을 때 어떻게 보일지 이런 걸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 하나 드렸으니까 한번 실제로 뭐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보고 싶잖아요. 그래도 하나 이제 배웠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요 네모를 좀 예쁘게 해놓죠. 네모가 지금 너무 이상한데. 잠깐만요. 얘를 000으로 바꾸고 다 0으로 바꾸면 돼요. 다 0으로 바꾸면 되고 여기를 100으로 합시다. 너무 크다. 10으로 합시다. 10으로. 네. 10으로 하면은 네, 적당한 크기가 됐죠. 네, 요 친구를 이제 한번 지금 뷰가 렉툴로 바꾸고 그래서 요 친구를 이제 그 한번 떨어지게 만들어 볼까요? 네, 떨어지게 한번 만들고 딱 끝냅시다. 네, Add Component를 누르고 요 하이어키 뷰에서 이제 New Sprite라는 친구를 누르고 그리고 Sprite Renderer 상에서 뭐 아무 네모 박스나 눌러서 이제 만들고 네, 만들고 이 상태에서 한번 컴포넌트 하나를 추가해 봅시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리지드 바디라는 걸 한번 추가해 봅시다. 리지드 바디 2D 네, 이걸 누르고 그리고 이제 얘 여기 보면 매스라는 게 있죠. 이 리지드 바디는 이제 앞으로 설명하게 되어 있지만 이 친구는 이제 그 물리 엔진을 담당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무게를 갖게 해줍니다. 이 게임 오브젝트가. 그래서 리지드 바디 2D에 지금 매스가 1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무게를 갖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무게를 가지면 밑으로 떨어지겠죠. 중력에 의해서. 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리지드 바디입니다. 그래서 리지드 바디 2D를 추가했고요. 이 게임 현재 요 씬에 있는 요 게임을 한번 실행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게임 오브젝트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위에 한번 올려놓고 실행시키면 떨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이 뭔가 여기다 해서 만들어 놓고 컴포넌트 추가를 해서 만들어 놓고 플레이를 해서 실행을 해보는 것이 이제 이 작업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넣고 저희들이 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와가지고 그 이미지를 스프라이트 렌더러에 집어넣고 뭐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유니티 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들이 네 유니티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